팀으로 성장한 팀과 디펜딩 챔피언이 중요한 기로에서 만났습니다. 2022 K3리그 26라운드 파주시민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백현기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내승과 이상엽 선수가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전우람 선수까지 오늘 최전방에서 파주의 골문을 겨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양팀의 선수들이 모두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팀의 26라운드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파주, 오른쪽에 천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이 파주의 마지막 퍼즐은 이 결정력에서의 문제였는데 조직력은 가다듬었고 이제 결정력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아는산 선수까지 터져주고 있습니다. 자, 박스 안쪽 한 번에 연결이 됐습니다. 야, 네. 골키퍼! 먼저 나와서 처리하고 있는 박준혁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도 김도윤 선수의 이 침투 과정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파주시민 축구단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부분인데요. 네. 자, 지금도 마지막 순간에 박준혁 선수도 굉장히 또 김도윤 선수를 의식하면서 하는 4명이고요.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파주입니다. 김승찬 밀어줍니다. 김도윤이 받았습니다. 있죠? 김도윤 돌파합니다. 김도윤 꺾어줍니다. 뛰어서 김승찬!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아, 지금도 일단은 무산되긴 했습니다만 파주의 유기적인 움직임이 돋보였던 순간이에요. 네. 김도윤 선수가 이렇게 측면으로 빠졌을 때 김승찬 선수가 거의 스트라이커처럼 안쪽으로 움직이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됐습니다. 가운데로 넓은 공간 확보. 공간이 있는데요. 이지용 왼발 잡아두고 꺾어줍니다. 김승찬. 자, 옵사이드 아니에요. 김승찬 올려줍니다. 올라갔어요. 네. 높게 떴습니다. 박준혁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자, 지금은 약간은 오른쪽에서 김승찬 선수와 사인이 안 맞는가 싶었는데 네. 지금의 워낙에 김승찬 선수가 스피드가 있는 선수다 보니까 크로스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고 네, 여기서 일단은 또 한 번 위험한 기회를 보내고 있는 천안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조금씩 이 말씀을 해주셨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천안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왼발 크로스 자, 반대편 길게 갑니다. 떨궈줍니다. 박스 안쪽 문진영의 헤더 처리. 자, 이번엔 천안시 축구단의 위협적인 장면이 한번 나왔습니다. 네. 곧바로 끊어내고 있는 천안 굴절되면서 터치라인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자, 지금도 이 측면에서 워낙에 크로스가 좋은 강신명 선수의 크로스가 올라왔고요. 네. 중앙에서 파주의 수비진들이 못되게 잠시 시선이 끌렸을 때 이 오른쪽에서 쇄도했던 선수가 또 찬스가 났었거든요. 오늘도 역시 주장 완장을 달고 있는 광내승 선수입니다. 미세요. 패스가 차단이 됐습니다. 공격 숫자를 순식간에 늘려갑니다. 못 땁니다. 못 따죠. 못 따내줍니다. 그대로 먼골! 엄청난 득점이 나옵니다. 스코어 1대0. 와, 지금 이 골은 이번 시즌 K3리그 베스트 골 후보에 단연 들어가야 하는 그런 골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는 호도우프 선수 시즌 2호 골을 만들어냅니다. 와, 정말 이 클래스를 보여주는 호도우프의 중거리 슈팅이었고 지금도 이 못다 선수가 중앙에서 너무 자유롭게 볼을 받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파주는 호도우프의 수비가 헐거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 한 번의 공격 기회 엄청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호도우프 선수입니다. 자, 여기서 내줄 때 이 경기장에서 여기서 호도우프가 슈팅할 거라고 예상했던 선수는 호도우프밖에 없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파주 스타디움의 빨랫줄에 걸렸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슈팅이네요. 아, 정말 저기에서 슈팅을 할 거라고는 저희도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아, 더군다나 이 왼쪽에서 저렇게 그대로 슈팅을 했을 때 오른쪽으로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슈팅을 날리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타이밍이었는데 또 호도우프의 클래스가 여실히 드러났던 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안시 축구단의 호도우프 선수 시즌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고 이 파주시민 축구단을 상대로 앞서가는 점수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 세트피스에서는 모타 선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 헤더! 박민선의 슈퍼세이브입니다. 자, 지금도 완전히 역동적에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가졌던 박민선의 슈퍼세이브네요. 그렇습니다. 자, 완벽하게 이 낙하 지점을 포착했던 못다 선수가 헤딩을 따내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못다 선수의 헤더 능력도 굉장히 또 출중하지만 파주 입장으로서는 너무나도 쉽게 못다를 내줬거든요. 네. 현재 득점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윤용호 지나쳤고요. 내줍니다. 자, 준비된 짧게. 거예요. 윤용호 슈팅! 파살합니다. 오른발 슈팅 윤용호 선수입니다. 와, 이렇게 또 준비된 패턴을 한 차례 또 보여주고 있는 천안이고요. 네. 윤용호 선수도 워낙에 이 중거리 슈팅 능력이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 차례 또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력한 오른발 슈팅을 보여줬던 윤용호 선수 쪽으로 가운데 연결. 다시 한번 호드오프 왼발 크로스 반대편 갑니다. 윤용호의 좋은 터치입니다. 윤용호 박사 쪽. 네. 찍었습니다. 광내승이 정말 아쉬워합니다. 아, 지금도 사실 나가는 공을 이렇게 윤용호 선수가 완벽한 터치를 이끌어냈고. 네. 아, 지금 장면에서는 광내승 선수도 아쉬워할 법합니다. 지금은 이 리플레이 장면만 봤을 때 윤용호 선수의 팔이 먼저 맞은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윤용호 선수의 저 팔이 맞았다는 것이 인정이 됐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광내승 선수의 팔도 이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주심은 지금 광내승 선수의 팔에 맞고 윤용호 선수에게 튄 것이 아니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 윤용호가 준비합니다. 윤용호 갑니다. 윤용호 슈팅! 아, 네. 골! 들어갑니다. 추가 득점을 기록하는 윤용호 선수입니다. 자, 윤용호 선수 이렇게 되면서 3경기 연속 골에 성공했고요. 네. 본인이 얻어냈던 페널티킥을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패스를 전달해준 것이 호도우프 선수인데요. 네. 윤용호 선수가 직접 만들어냈고 득점까지 연결지으면서 시즌 9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정말 이번 시즌 윤용호 선수의 득점 감각 정말 물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페널티킥 장면을 차치하고 네, 설명을 드리자면 어쨌든 호도프의 오른쪽 공간이 열렸고 그리고 윤용호 선수에게 한 번에 찔러준 패스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양쪽의 윙어들이 추가 초반에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이 천안의 이 호도프 그 한 골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꿔놨던 전반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 리그 26라운드 파주시민축구단과 천안시축구단의 전반전 2-0 천안시축구단이 앞선 채로 마무리가 된 운영을 바꿨습니다. 휘슬과 함께 양팀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천안시 축구단, 오른쪽에 파주시민 축구단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않을 겁니다. 네. 속공 위주의 공격, 그리고 이 마테우스를 바라보는 이 포스트 플레이가 줄을 잃을 것으로 보여요. 압박에 성공이 됐고요. 안쪽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류승범 띄웠습니다. 핀 맞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불꽃을 끌어올리고 있는 파주시민 축구단입니다. 네. 자, 공격 템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박스 안쪽 마테우스 쳐내고 있는 박준혁 골키퍼입니다. 자, 지금은 천안이 순간적으로 이 파주가 많아진 공격 숫자에 대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완전히 지금 마테우스가 투입이 되면서 천안의 뒷공간도 조금씩은 헐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좋았던 이 크로스 성종현 선수의 킥이 조금 빗맞았고요. 이어지는 장면에서도 끝까지 따라갔던 줄리아노가 들어왔기 때문에 줄리아노가 오른쪽 윙어를 보게 되고 호도우프가 오히려 중앙 쪽으로 왔습니다. 자, 발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줄리아노입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버텨냈습니다. 네. 줄리아노입니다. 줄리아노 오른쪽 크로스 갑니다. 슈팅! 네. 벗어납니다. 윤용호. 아, 지금 줄리아노가 가뜩이나 방금 들어와서 체력적으로 여유가 있고 네. 또 기본적으로 발재간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파주 입장으로서는 막아내기 어려운 장면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싱싱했던 줄리아노 선수였고요. 네. 하지만 슈팅이 아쉬웠던 윤용호 선수였습니다. 그 이상으로 이 앞쪽에서 성실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크로스 올라갑니다. 박스 안쪽 헤러 떨어집니다. 자, 네. 아른산이 넘어졌는데요. 와, 지금은 찍었나요? 네. 찍었습니다. 페널티킥 선이 됐습니다. 찍었습니다. 크로스가 올라가는 상황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김혜식 선수인데요. 네네. 지금은 김혜식 선수가 아는사 선수를 잡아챘다는 판정이에요. 따로 핸드볼. 박준혁과 마테우스, 마테우스와 박준혁의 대결입니다. 마테우스 갑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만회 득점!
득점을 기록합니다. 마테우스. 자, 마테우스 선수가 지난 18라운드에서도 똑같이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는데 2호 골도 또다시 페널티킥으로 침착하게 성공을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박준혁 선수가 이 방향은 알고 있었는데 네. 마테우스 선수의 킥이 너무나도 우수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일단은 침착하게 본인이 원했던 그 방향으로 차분하게 슈팅을 시도를 했고요. 네. 마테우스 선수 본인으로서도 득점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고생이 있었을 텐데 일단은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2호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양팀의 격차는 한 점차. 시간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16경기 무패 행진이 그냥 나온 것이 그렇죠. 아닌데요. 그렇죠. 아는살입니다. 결정적인 수비를 합니다. 김성주 수비라. 지금 아는사 선수가 완벽하게 동점골을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네. 마테우스의 이 터치 기가 막혔고요. 아, 정말 이 슈퍼태클 네.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순간이 김성주 선수의 태클이 아니었다면 한 번에 또 동점이 될 뻔했어요. 자, 류승범 전우람 꺾어줍니다. 연결이 됩니다. 박산쪽 아는산 내줍니다. 아크정면 슈팅 쳐냅니다. 박준혁 골키퍼입니다. 아, 지금도 성정현 선수의 테크닉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인데 네. 완전히 골문을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유효슈팅까지 만들어냈어요. 자, 본인의 주발이 아니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유효슈팅을 가져갔던 성정현 선수입니다. 자, 밀어줍니다. 류승범 가운데로 원터치 다시 한번 류승범 꺾어줍니다. 낮은 크로스 마테우스. 자, 네. 아, 왼쪽 측면에서 기막힌 연계 동작이 나왔고 마테우스까지 한번 가봤습니다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류승범 선수가 의도적으로 약간 컵백성으로 크로스를 올렸거든요. 어느 정도 이 측면에서 앞쪽으로 길게 뽑아줍니다. 천안시 축구란도 앞쪽 연결됐는데요. 결정적인 기회를 놓칩니다. 아, 이 골이 들어갔다면 오늘 경기 완전히 쐐기 골이 될 수가 있었는데 아, 전석근 선수거든요. 이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지금 순간적으로 파주의 수비 뒷공간이 완전히 열린 상황이었고 마지막 순간이 박민선 선수의 슈퍼세이브가 있었습니다. 자, 신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파주인데요. 아는산 준비합니다. 내줍니다. 비었습니다. 슛! 굴절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역습 기회입니다. 자, 빠르게 나갈 수 있죠. 자, 천안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앞쪽에서 끊어냈습니다. 자, 지금 네, 정호영 선수가 완전히 천안 수비진들을 속이면서 여기서 빠져들어갔는데 마지막 임팩트가 정확하지 못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뒤쪽으로 네. 자,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2022 K3리그 26라운드 파주시민 축구단과 천안시 축구단의 경기 최종 스코어 1-1 천안시 축구단이 5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갑니다.